한화생명 2021 WK리그 창녕 WFC와 세종스포츠토토의 3라운드 경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태곤이고요. 전후반 90분 동안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힘껏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창녕 WFC 신상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최예슬 골키퍼 김진희, 김빛나, 윤선영, 위재은, 박찬휘, 신예림, 심호조아야, 최진아, 기류나나세, 김지은이 먼저 나섭니다. 원정팀 세종스포츠토토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강가희 골키퍼 심서연, 하은혜, 백은미, 선수현, 광민정, 김아름, 광민영, 오연희, 김성미, 김소훈이 선발 출전합니다. 주심 휘슬 울렸습니다. 화면 왼쪽이 창녕, 화면 오른쪽이 세종. 클리어링. 자, 연결됐어요. 기회인데요. 중앙 연결. 위재은. 다시 왼쪽. 수비 밀집되어 있는데. 자, 슈팅은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힘은 실리지 않으면서 강가희 골키퍼가 침착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자, 1대1 붙어주는데요. 왼발 슛! 살짝 벗어납니다. 와, 지금은 김성미의 킥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켜냈습니다. 전방 투입. 그대로 슛!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은 창녕 WFC의 조직력을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김성훈이 지켜냈습니다. 중앙 연결. 안세희. 잘 열어줬어요. 계속 갑니다. 김아름 슛! 자, 지금은 높게 떴습니다. 아, 역시나 세종스포츠토토 역시 한 번 당하자마자 바로 갚아줬거든요. 찍어 차준 공. 잘 연결됐어요. 광민영 슛! 지금은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최예슬 골키퍼 정면. 이름이 전방 투입. 나나세. 나나세 왼쪽 잘 열어줬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 진입. 그대로 슛! 골! 선제골 창녕 WFC! 골대요. 하트 셀레브레이션 최진아. 자, 지금은 한 번의 역습으로 왼쪽 공간을 정말 잘 열어줬거든요. 그리고 최진아가 경기 후에 오른쪽 구석을 정말 잘 찔러 넣었습니다. 자, 하트 셀레브레이션만큼이나 사랑스러운 득점을 보여줬던 최진아. 홈팀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길게 뛰어졌습니다. 선수연이 헤딩. 그대로 슛. 자, 우선 이어졌어요. 한 번의 연결. 아, 맞지 않았고. 그대로 슛. 높게 떴습니다. 자, 이번엔 사실 크로스가 아무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역시나 정교한 슈팅을 가져가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내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기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전 초반에 광민정이 부상이 있었는데 그 자리 안세희가 지금까지는 잘 채워주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앞쪽 연결. 띄워졌습니다. 자, 온사이드고요. 찬스인데요.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오늘 경기에 통틀어서 가장 좋은 찬스를 맞이한 원정팀인데, 자, 세종에는 터치가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왼쪽 잘 열어줬고 하은의 크로스 맞지 않았고 열렸습니다. 김성미 돌아서면서 슛 막혔고요. 두 번째 슈팅은 힘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후반전 세종 스포츠 토토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나나세 띄워줬습니다. 연결됐어요. 자, 지금은 논스톱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 자, 많이 벗어나고 말았죠. 하지만 쪽에서 잘 대처를 해줬고 아직 있습니다. 낮은 슛 막아냅니다. 와, 자, 지금은 멋진 슈팅이 나왔어요. 김성미 원투패스 그대로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그러나 세종 역시나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중앙을 봤습니다. 이어졌어요. 그대로 슛 굴절. 지금은 한 번의 역습 역시나 날카로웠습니다. 오연희. 아, 공간 많습니다. 오른쪽 잘 열어줬고요. 백은미 접어놓고 리턴 패스.
오연이 한 번에 뛰어줬습니다. 헤딩! 자, 세컨볼 상황. 오, 저 지금은 저 공 계속 경기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우선은 코너킥이 선언되긴 했는데 앞서서 선수들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잠깐 경기가 중단이 돼 있는데요. 전반까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투입. 그대로 슛! 자, 지금 슈팅은 힘이 실리지 않았죠. 강가희 골키퍼가 쉽게 잡아냈습니다. 뒤지고 있는 세종스포츠토토 심서연. 성큼성큼. 계속 갑니다. 오른쪽 잘 봤어요. 비어있는 김성미. 그대로 슛! 오! 이게 들어갔습니다. 동점골 세종스포츠토토. 저 지금은 게임에서는 나올 법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저 사실 김성미가 바로 때릴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자 슈팅이 그대로 최예슬 골키퍼의 키를 넘기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1-1. 그리고 뒤쪽에 세컨볼을 받기 위해서는 안세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헤딩! 바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김아름의 머리에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에는 사이좋게 1점씩을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아, 양팀 모두 정말 잘 싸워졌던 WK리그 3라운드 경기였고 또 경기가 끝나자마자 선수들 중앙에 위치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